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흡연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제3흡연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제3의 흡연에 노출되는 것도 간과 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보고했는데요. 제3의 흡연이란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이 옷이나 머리카락, 카페트 등에 묻은 뒤 타인에게로 접촉되면 직간접 흡연을 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네.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살다 나간 주택이나 아파트, 흡연자가 묵었던 방에서도 제3의 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3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발효 유제품이 2형 성인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남녀 4,250여 명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식습관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저지방 요구르트를 125g짜리 컵으로 일주일에 4.5컵 정도 마시는 그룹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학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네. 비만이 뭐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비만 남성은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대장 용종 폴립이라는 게 잘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식품과학연구팀은 건강한 남성 120여 명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인 사람에 비해 용종이 하나 이상 발견된 경우가 30%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증가하면 대장의 전함성 세포에 대한 혈액 공급이 함께 늘어나 이들의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전문지 공중과학 도서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AI 확산으로 양계 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이 중국에서는 그 AI와 관련해 그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보고됐다고요? 중국에서는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 AI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람 간 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광시 자치구 보건당국이 난징시의 5살 어린이가 어제 신종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앞서 이 어린이의 어머니도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의 AI 감염 사례는 지난달 말 저장성에서 남편과 부인, 딸등 일가족이 연속으로 집단 감염된 사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감염자들 대부분이 재래시장에서 가금류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사람 간의 전염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군요.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그 마치 좀비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는 꿀벌들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꿀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기생파리의 유충 때문입니다. 기생파리가 꿀벌 등에 붙어 알을 낳으면 알이 꿀벌 몸속에서 부화해서 유충이 됩니다. 이 유충이 벌의 장기와 뇌를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신경계와 뇌가 훼손된 꿀벌이 좀비처럼 빛을 찾아 밤에 비행을 하는 등 죽기 전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예. 미국 언론은 좀비벌로 인해서 관련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곤충학자들은 기생파리가 꿀벌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좀비벌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까지 좀비벌의 확산을 막을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가 이른바 이공계 백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공계 기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박사 백수를 크게 줄이기 위해서 박사급 연구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현재 133명인 19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박사 후 연구원을 내년부터 1,000명으로 7배가량 늘리는 국가연구인력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연연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근무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연봉도 5천만 원 선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사우 연구원은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전교 직업을 갖기 전에 수련원과 대학, 기업 등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경력을 쌓는 제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의견 등을 반영해서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